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가 자영업자와 실업자가 빠진 통계,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다 빼놓고 계산한 거란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가 뒤늦게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크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크게 봐달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발언할 때부터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90% 긍정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한 것에 주목하기보다 좀 크게 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이라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해고된 실직자들 전혀 빼놓고 자기 임의대로 계산을 합니다. 포퓰리즘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전 소득이 우리나라 저소득 증들은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말하자면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망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소득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집권 1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사효과에 의존하는 모습이 초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